일단은 네. 그러면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. 네네. 네. 떨지 마세요. 앞에 보시고 하시면 돼요. 장윤정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네. 누구나 다 떨려요. 쪽쪽쪽 살짝. 네. 화이팅 화이팅!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철주마리랑 단미같은 내 사랑아 어여쁜 내 사랑아 햇살 같은 당신 있어 언제나 청춘이야 수많은 시련도 사랑의 힘으로 세월을 잃어버렸다 절실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운명도 길 비켰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앉으세요. 아우. 와, 아니 엄청 떠셨어요. 아, 너무 떠신. 진짜 긴장을 많이 하셨네. 왜 이렇게 아니, 떨려요? 왜 떨리는 거예요? 우리 장윤정 선배님도 계시지만 이찬원 교수님도 계시고 막 지금 막 정신이 상했구나. 네. 찬원 씨는 네. 어떻게 들었어요? 그 이성우 선생님의 아드님이 노래 부르는 건 처음 보신 거예요? 아, 처음. 그러니까 직접 들은 건 처음. 네. 이제 방송 통해서 듣었는데, 아, 네. 네, 직접 들은 건 처음이고. 딱 아버님이 부르시는 어떤 창법이랑 되게 좀 유사하네요. 아버님 평소 이제 생전에 부르시던 창법이랑 되게 유사하시고 저는 너무 노래 잘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뭔가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그렇죠. 정 회장님이 아, 네. 네. 전문적인 평가, 평가는 마스터시니까 네, 감정평가사인데 이분이 아버님은 강함이 있지만 되게 유연함이 있으신 분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이 탄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. 맞아요. 노래를 할 때. 그러니까 노래를 신나는 노래를 할 때 강하게만 한다고 신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땡땡 튕겨서 저리도 갔다가 이리도 갔다가 하면서 중심은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. 네. 유연성이 있고 탄력이 있어야 네. 탱탱한 노래가 나와서 신나는 건데 지금 우리 승환 씨는 대나무를 튕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되게 강해요. 강해요. 왜냐하면 지금 긴장을 해서 그래요. 아 그렇죠. 네. 네.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아리아리랑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야. 아 네네. 네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그 아리아리랑 음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 이 몸 전체를 지금 흔들면서 소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노래하면 한 곡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. 그게 에너지를 너무 이러고 쓰는 사람들이 노래 한 곡 하고 나면 쭉 빠지고 맞아요. 이제 눈물을 고아도 본인 그러시죠? 네. 그래서 지금 아리아리랑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힘을 실었어요. 여기가 반복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메인이기 때문에 힘을 실었어요. 그러면 뒤에 가서는 뺄 땐 또 빼줘야 빼, 되는데 빼지도 않고 뒤에 가서 또 싫지도 않고 약간 그 애매한 구석들이 네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. 말씀을 드리자면 수많은 시련도 사랑해가 지르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사에다 힘을 더 줘야 돼요. 사에다. 네네. 네. 우리 승환 씨가 노래하는 스타일로 여기다 힘을 주세요.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간다고. 그러면 힘들다고. 사를 네. 사가 아니라 사에 히읗을 속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아. 사랑해. 아. 사랑의 힘으로 시옷 사랑 사 그렇지 그거 나 됐어요? 됐어요 그거요 약간 재채기 할 때 나는 소리 있죠 네.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그렇지. 힘으로 파워가 아니라 발음으로 발음으로 절실한 당신의
뜨도 더 세게 뜨어 아니 그건 히어 아니야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 아니에요 뜨에 강 조금 더 강하게 어 자 요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단비 같은 좋아요 내 사랑아 좋아 좋아 어여쁜 내 사랑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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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살 같은 좋아 좋아 당신 있어 언제나 청춘이야 여기서 앞에 수많은 시련도 사랑해 훨씬 잘한다 절실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에 운명도 길을 비켰다 좋아 오케이 여기서부터 놀아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깔끔해졌어요. 훨씬 깔끔해졌어요. 그리고 진짜. 힘도 훨씬 더 세게 들려 이게. 아까 세게요? 그 온몸에 힘 주고 부를 때보다 이게 더 훨씬 강하게 들려요.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. 우리 승환 씨 아버님, 그러니까 이성우 가수를 그리워하고 그의 무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승환 씨가 나와서 아버님의 노래를 부르는 그 그림이 자꾸 슬퍼 보이면 안 돼요. 네,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그리고 네. 오히려 승환 씨가 무대에서 더 기운 넘치게 네. 신나는 흥겨운 노래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성우 가수의 아들이고 네. 잘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우리 아버지 잊지 말고 이 노래들을 사랑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면 네. 좋겠어요 네, 너무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너무 장윤정다운 명언이다 왜요? 슬퍼지면 안 된다 네, 네. 이게 대를 잇는 모습이 슬프면 안 돼요, 그건 사실 진짜. 맞아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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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아버님은 무대 올라가면 정말 씩씩하셨고 그 에너지가 있으셨던 분이에요. 아, 네. 네.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우리 승환 씨가 네. 앞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꼭 새겨 듣겠습니다. LG 헬로비전.